오늘은 저녁에 맥주 한잔하고 싶을 때, 아, 새우깡이랑 먹기 싫고 그럴 때 필요한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볼까 합니다. 우선 맛살을 준비합니다. 놀랍겠지만 이 요리의 제일 힘든 부분이 맛살 비닐 뜯는 겁니다. 그만큼 간단합니다. 맛살을 반자르고 살짝 칼집을 내면 이렇게 벌어지던데 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손으로 그냥 뜯어줬습니다. 자, 끝났습니다.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.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고 그 위에 올리브유를 뿌려줍니다. 잘 섞어주고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20분 정도 돌려주면 끝입니다. 20분을 기다리는 동안 안주가 하나면 섭섭하니 스팸을 준비합니다. 이건 좀 귀찮을 수 있으나 막상 해먹으면 맥주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스팸을 길게 막대 모양으로 잘라줍니다. 밀가루와 빵가루를 그릇에 부어줍니다. 계란 두 개를 잘 풀어줍니다. 스팸 하나에 양이 딱 맞습니다. 기름을 부어주고 열이 오르는 동안 재빠르게 맛살을 뒤집어줍니다. 튀김하듯이 밀가루, 계란, 빵가루 골고루 묻히고 기름에 넣어줍니다. 맥주 한잔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?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 끝났습니다. 스팸통에 스틱을 이쁘게 꽂아줍니다. 그 사이 맛살도 끝났습니다. 위에 치즈가루를 뿌려줍니다. 소리가 끝내줍니다. 길거리에서 먹는 느낌을 주기 위해 컵에 담아줬습니다. 맥주는 내가 먹을 거 아니니 이성균의 빙의에서 따라줍니다. 네 거야, 마셔. 맥주를 느낌있게 먹고 싶을 때 꼭 한번 해보세요. 끝!